다시 갑니다. 너가 난 여행 갔고. 다시 갑니다. 김진달 이슈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비우스. 가락쟁이 친구입니다. 일레자. 자. 진달아, 알았다. 좋다 좋다. 그렇게 응원하는 거 좋지. 박카스 보내도 돼. 박카스 보내면 안 되나? 안 되지, 이거는 대인데. 시합인데? 대인데. 왜 그래? 야, 진지한 애가 갑자기 왜 그래? 목소리 좀 작게 해야 돼, 원래. 아, 그래? 어. 자, 가락쟁이 성공으로. 여러분, 아는 동생입니다. 소재 심판. 어렸을 때 포켓 쳤던 동생이에요. 뭐 장가를 가기는. 35이닝으로 바뀌었어요, 본선은. 어, 알지. 예, 알겠습니다. 뭐, 기본 매너지 뭐 그거. 그거 모를 리가 없지. 땡큐 사부 22. 그렇지 그렇지. 너가 나 맞아. 땡큐 삽삽이오스. 긴장감이 아까랑 틀리다. 아, 그래? 분위기가 틀려. 지금 큐를 다 봤잖아. 큐를 세팅해 놔가지고 다 사람들 지금 눈이 돌아갔어. 슬슬. 한 번만 이기면 큐잖아. 진짜 한 번만 이기면 큐잖아. 완전 큰 거야. 그렇지. 여기 지면 10만원, 그래. 이기면은 큐. 큐. 그러니까 완전 결승전보다 더 빡센 거 있냐 이게 지금. 자,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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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설명도 하기 전에 큐가 나가버리네. 긴장이 없네. 가락지 씩씩함이. 어, 쟤는 약간 좀 씩씩해. 겁이 없는 애가. 근데 언주 주겸도 씩씩하잖아. 둘 다 씩씩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야. 오늘은 굳이 모자 안 쓰고 왔네. 뺏길까봐. 자, 강자형 시합처럼 준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예 안 돼, 안 돼, 안 돼. 카시더님 안 돼요. 저도 지금 예능 하려고 그랬는데 멈추시면 안 되지. 어떻게 멈추시고 멈추시는데 우리 선수가 아니라 심판부. 아 그러지 마. 심판 멈추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아 다들 진짜 여자 한 명 나왔다고 지금 진짜 다들 왜 그러십니까? 해벌레 하네 다들 진짜. 에? 자 여러분 이 공은 좋아도 참아요. 좋아도 참어. 얇은 두께로 회전을 많이 주시고 들어온 자리는 15포인트 자리를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아 되게 웃기겠다. 멈추시오 했는데 심판은 바카스 한 병 먹고 열심히 보라는 어명이요. 좋네요. 아. 자. 근데 심판분이 있으니까 아 이걸 광고를 내려야 하나? 오늘? 저 소재 심판은 이쁘죠. 아마 나보러 장가가네. 소지혜 심판이 저랑 그 친구인데요. 저랑 친구예요. 근데 포켓볼을 쳤다가 지금 쓰리쿠션 선수도 같이 하고 있는 그 소지혜 선수 겸 심판입니다. 공을 열심히 연습. 형한테도 막 배우지 않아? 많이 배우지. 같은 언주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있어요. 이제 가. 이제 다른 데로 옮긴다는데 장달 형한테 공을 많이 배운 심판이에요. 광고 좀 내립시다. 내려놨다고 내려놨다 올리게. 광고. 어떤 광고? 광고 배너. 왜?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인다. 아. 소재 심판이 안 보인다. 아. 아니 광고는 저희가 네. 후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잠깐 올리면 돼. 하루만 아니 뭐 몇 시간인데 뭐 뭐. 아, 몇 시간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PK님 별풍선. 와우! PK야. K야. 오늘 1탈하고 1탈하고 에이그. 고마워. 얼마나 땡큐. 얼마나 해봐야 될까? 조심해서 잘 내려가고. 3,500원 땡큐 쌉싸비우스. 와, 이거 뭐야? 33,000. 33달러. 3만원 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달러. 꿀. 자, 꿀. 잠깐 내리고. 여기에 그거. 잠깐 내리고. 그리고 팁. 몬스터 내리고. 잠깐 내리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근데 화면이 커 보이냐 이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확 커 보이죠. 아 디저스님 오늘 왜 그러세요. 아 어쩔 수 없다 진짜 한판 죽어야 되겠다. 아 예능 한다고? 어쩔 수 없이? 멈추시오 멈추시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지한 경기에 어쩔 수 없이 심판 멈추시오가 나왔습니다. 아 화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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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그렇죠. 그걸로 그렇게 거기서 드세요. 거기서 드세요. 아 역시 인터넷 방송의 위력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그 저희 그 시합이긴 한데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예능을 한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한 병만 한 병만. 한 병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한 병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됐죠. 아, 예, 한 병만. 예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예, 아 멈추시니까 선수들이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아 자
손주는 안 손주 대신 보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쁘죠? 이게 다 뭐 인터넷 방 정해? 방송 아니겠어요? 그렇지. 아, 야, 짧다 좀 적응이 안 되네. 언제서밖에 안 쳐봤거든. 당구를. 그렇지. 아니. 당구를 언제서밖에 안 쳐봤어. 테이블에 가는 거야 지금. 자, 이 공은 지금처럼 비껴치기 요렇게 요렇게 원포인트 요 정도 들어오고 라운드로 이렇게 살짝 여길 맞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안 치네 그 공을. 점수가 있지. 27점은 돼야 보지 저거. 25점 정도는 봐야 돼. 어? 심판 어디 갔어? 어, 잘 쳤다. 잘 쳤는데 회전이 얼마큼 있나 보지. 이쪽으로? 뭐요? 자, 없네.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회전이 생각보다 없죠. 지금 심판이 FM입니다. FM. 완전 FM. 선수들 치는 반경에서 일단은 사라져요. 눈시라에서 사라지고요. 공이 움직이면 나타납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야에 걸리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요렇게 치면 됩니다. 지금 일적구는 저 구멍 사이로 빼고 내 공은 살짝 근데, 회전을 맥스로 주고. 근데 들려. 이거 멘트 헷갈려 봐봐. 아 그래? 아마도 이러면 없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 설명하면 안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냥 조용히 하면 돼. 아, 조용히? 들려. 천천히? 오케이. 자 저렇게 선수 뒤에 가서 저게 예, 저게 기본 그 심판의 의무입니다. 심판의 의무. 시야에서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뒤로가 있어. 항상 치는 자, 사람 뒤로가 있어. 진짜 국제 심판처럼 말씀드렸는데 이 공은 지금 이 리버스를 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일적구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앞돌려 치기로 치고자 하는데 대부분 접전자분들은 여기서 맞고 나서 이렇게 휘어지죠. 그죠? 네. 당점이 더 낮아야 돼요. 이렇게 당점이 더 낮아야 공이 원 쿠션을 맞고 투 쪽으로 차고 나갑니다. 이렇게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 여러분 뒤돌려 치기를 끌어 쳐야 되는데 좀 버겁죠. 그래서 비껴 치기를 지금처럼 약 원팁 정도 회전을 주고 샷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휘어서 지금처럼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너무 밀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비껴치기는 샷 자체를 여기까지만 해야 돼. 여기까지만 길게 더 넣으면 공이 맞고 나서 가야 되는 공이 더 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공은 뒤돌려서 대회전을 치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치나. 느낌은 대회전을 치는 것 같네요. 느낌이. 야, 그것도 내 공이 먼저 오게? 이 공이 돌아와서 맞을까요? 맞죠. 맞을 일이 없죠. 와. 회전을 적절하게 조금 더 곡구를 냈으면 맞을 수 있어도 그러지 않고 맞을 수가 없었겠죠. 자, 이 공은 이렇게 3단 3단을 아마 해서 놀랄 겁니다. 됩니다. 아, 3단 아니고 더블 쿠션 3단을 쳤네요. 아, 테이블에 가죠? 지금 거기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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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갸우뚱 갸우뚱 계속. 왜냐? 밖에는 안 나가봤어요. 저 언제 죽여면 거기서만 쳐요. 비켜치기 아니고 대회전. 야, 얇은 두께로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 키스가 있어요. 야, 이 키스가 빠지면 여기서 또 키스가 있죠. 그렇죠? 와, 다 빠진다고. 야, 이거는 좀 행운이 따랐네요. 야, 이렇게 되면 예, 행운이 따랐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쫄리죠. 이제 공이 분명히 일로 따라올 공이었는데 이렇게 쫓아가면서 만날 공이었는데 빠졌죠. 자, 지금 이 공은 회전을 조금 덜 주고 많이 좀 이렇게 가니까 위로 조금 솟구쳐서 지금처럼 돌아 나와서 그 많이 좀 이렇게 가니까 많이 좀 이렇게 가죠 여러분. 투에서 원에서 투 쪽으로 많이 꺾여서. 아, 나가서 구경해야겠다. 다른 안 될 거. 치고 와. 매니아 당구님은 골이나 복고테 큐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이나 큐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옐로우 볼. 자, 들어오는 자리는 생각보다 이 테이블은 길지 않기 때문에 40포인트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투 쿠션을 보고 치면 되죠. 이럴 땐 요런 지점으로 이렇게. 그렇지, 조금 깊은데 회전이 많다.
야, 근데도 짧어. 아깝습니다. 아,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실전처럼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요, 빨간 공을 끌어치면 됩니다. 빨간 공을 들어오는 자리를 회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퀴즈를 하나에 따라 틀리겠지만 요렇게 쳐서 생각보다는 요렇게 맞아도 회전이 요렇게 맞고 3쿠션에서부터 회전이 계속 살아있어요. 아, 지금 이 공은 키스 날 확률이 높겠죠? 세워치기가 아니라면. 세워치네요. 자, 이러면은 뭐 야, 케이야. 정말 형 마음이 아프다, 진짜. 형이 좀 알려준 대로 연습을 좀 해보렴. 다리미질 스트로크 그리고 자세 연습을 좀 해봐. 안되면 카톡하고. 자, 여러분 이 공은 회전을 많이 주고 똥똥하게, 똥똥하게란 말은 한 절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키스가 있겠죠. 요 타이밍, 요 타이밍을. 야, 두 번의 행운이 또 따라서 들어갈 뻔했는데. 그래. 조심해 잘 내려가고 운전 조심하고. 몸도 마음도 쓰리고 아프다고 그거 하지 말고. 그렇지. 좀 짧을 수 있어. 아이고야. 차 가지고 왔어. 아이. 자, 이 공은 거의 칠 게 없는 공인데요. 두께 승부를 해야 되겠죠? 역회전을 살짝 가미하셔도 되고 아주 얇은 두께로 치면서 대회전을 지금처럼 치면 됩니다. 너무 힘을 쓰지 말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퀴즈를 하시면 돼요. 구멍 넣어치기가 있다면 치셔도 되는데. 매처럼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 방금 쳤던 분이 가락쟁이님이시고, 자, 지금 치는 사람이 바로 언주주겸입니다. 자, 지금 이 공은 또 안쪽으로 횡단샷을 치고 있죠. 이게 횡단샷은 생각보다 기술적인 공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공은 뒤돌려치기를 살짝 끌어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뒤돌려치기를 끌어주는 게 좋은데. 예, 네. 그죠? 그 8강 올라가신 분들은 언주주겸, 가락쟁이, 그 다음에 뚱아영, 진팡이, 마이클 조단조, 그 다음에 클레어형, 그 다음에 윤소장님 한 분이 노란 단무지, 이렇게 8분입니다 생각보다 예상 외의 인물이 올라간 것 같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얇은 두께 잘 쳤죠? 근데 조금 짧을 것 같아요. 아, 네, 아깝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 뒤돌려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냥 쉬운 공은 아니고요. 일접구를 지금처럼 코너 부근으로 두꺼운 두께를 쳐야만 내 공이 맞고 진행할 때 나오는 키스를 뺄 수가 있죠. 얇으면 이쪽으로 도달하겠죠. 이쪽으로. 그렇지, 얇으면 이쪽으로 도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만만치 않은 공이에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접구의 위치를 어디로 보낼 건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당점을 쓸 건지. 자, 이게 잘하면 구멍이 있을 것도 같은데 한번 추라이를 못 해보네. 야, 아닙니다. 점수가 있고요. 본인의 핸디 밑에 보시면 본인의 핸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핸디를 다 못 채웠을 경우에는 35이닝 이닝 제한이 있습니다. 35이닝 제한이 있어요. 점수판 옆에? 그러면 심판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니? 자, 이 공은 더블 쿠션. 횡단 더블 쿠션이죠. 살짝 휘는 모양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렇지. 아, 굿샷입니다. 잘 치셨어요.
거의 예 맞습니다. 현직 진짜 심판입니다. 현직 심판 두 분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조금 봐달라고 도와드렸죠. 자 이거만 보자. 야 제각 돌리기 아니 아 맥시멈 플러스 2 요까지 짧게 나올 수 있으려나? 한번 보죠. 아 짧게 안 나오죠. 아, 각도상 짧게가 다시 없었어요. 나오는 게. 아 여러분 경기를 좀 보았는데 다 접전인데 예 접전인데 한 명만 편하게 이기고 가거든. 클레어님 이기고 있어? 15-5. 아 진팡이님 맞췄는데 15-5야. 와 클레어 우승하면 안 되는데 진짜. 중대 300이면 한 19점에서 20점 정도를 놓고 치시면 됩니다. 자 지금 220은 삼지를 치죠? 한 바퀴 더 돌리는 대회전인데 힘이 나올 수 있으려나? 와 힘은 나왔네. 큐를 너무 길게 밀었네. 지금은 다른 분들의 테이블은 다 접전인데 우리 클레어 형님만 15-5. 15-5로 이기고 있다고. 야, 참 좋네. DPP, 디펜스 플레이 플레이어. 아, 1접구가 아니 2접구가 거의 여기서 안 나오면 저점자들은 치기 어려워요. 한 5이닝에서 7이닝은 그냥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공이 떴죠. 떴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집중해 쳐내야 돼. 반드시 집중해 쳐내야 돼. 그래야 이 공을 지금 떼낼 수가 있어. 아이고야. 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합을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접구나 1접구가 한 구석에 몰려 있잖아요. 맞출 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집중해 가지고 길 공이 섰을 때 반드시 쳐내야만 그 경기에 승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오 벗었죠? 언제 중에 뭐 벗었어요? 아, 오 벗었어? 오 벗었어요 방금. 어. 야, 지금 다이에 가는 것 같아. 밖에서 사냥개가 엄청 웃고 있어. 네? 혼자 킥킥하고 있어. 테이블 얼 때까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공들도 비껴치기를 아무리 잘 친다 하더라도 비껴치기 자체가 어렵지만 어디로 들어올까요? 일로 들어와요? 일로 들어와요? 할 수 없죠? 하다못해 답답해서 상대방이 그나마 칠 수 있는 걸어치기로 지금처럼 걸어치기로 이 공을 빼려고 시도를 했죠. 예, 언주 테이블은 프롬 테이블인데 조금 여기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도 찬스는 아니에요. 1접구 움직임이 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깊은 지점을 치고 회전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보다시피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이 지점의 키스를 잘 해결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널널하게 뺀다 보다시피 짧을 확률이 있죠. 좋습니다. 찬스가 왔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자 1접구 키스는 노란거 뒤편으로 내공의 위치는 약 20포인트 정도 밀리는 각이기 때문에 20포인트 정도 자리를 맞고 들어오면 되는데 야 위험하게 키스를 뺐는데 맞췄네. 그러면서 얇은 두께 가능할까요 여러분? 네, 시도합니다. 이렇게 아주 얇은 두께를 쳐요. 이럴 때는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을 너무 부드럽게 치면 안 돼요. 공을 너무 부드럽게 치면 안 돼요. 1접구가 이렇게 빗각이라 하더라도 약간 힘있게 쳐야만 공이 좀 뚫고 나갑니다. 오히려 슬로우로 치면 더 벌어져요. 또 말씀을 드려야 되네. 소지해 쳐다 내주지. 어? 아 그렇지 심판님. 자 현재 스코어 5-2. 이닝은 벌써 한 10이닝 가지 않았을까? 16이닝. 개나리가 이러잖아. 자 개나리가 밖에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주겸이 잘 치는 앞돌려치기. 16이닝인데 2점 친가요 제가? 아 반절 지났는데 거의 큰일 났다. 자 왔다. 아이고야 공이 뻗는 거를. 자 저 반대쪽 테이블에 칠만 할 건데.
그 디도스님 감사한 얘기지만 지금은 안 돼요.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 지금은 바카스 응원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 앞돌려치기 회전 다 주고 들어오는 자리는 지금 큐대 자리로 다시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 깊숙이 넣어서 이런 느낌으로 치면 되겠죠.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네, 너무 깊숙이 들어. 일적구도 너무 두꺼웠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키스가 안 나냐? 얇은 두께로 회전을 더 많이 주시면 되죠. 얇은 두께로. 자, 드디어 찬스가 왔네. 야, 이것도 만만치 않은 공인데. 야, 이 공의 위치가 일적과 맞고 일로 오기 전에 내 공이 와야 되는데. 잠깐만. 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하셔야겠죠? 3쿠션보다는 4쿠션 지점이 더 안전해 보여요. 3쿠션 지점보다는 4쿠션 지점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얇게 살짝 끌어서. 그렇지. 3쿠션을 바로 들어간다. 아이고야, 이거 키스 날 뻔했는데. 잘 쳤네, 그래도. 그러면서 찬스 왔죠. 들어가는 자리는 35포인트 자리. 자, 요 정도 포인트를 맞으면, 요렇게. 키스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밀렸다, 또. 밀렸어. 아이고야, 밀렸어, 밀렸어. 와. 클레어 형 올라갔어. 야, 에버 1 넘게 쳤어. 진짜? 오늘 왜 이래? 야. 뭐에 쉬었나? 진팡이님을 저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와. 또 들어와서 바로 강퇴시켜. 들어오자마자 강퇴시킬게요. 야. 아이고야. 언주 주겸이 좀 헤매고 있어요, 지금. 약간 생수해서. 언주 주겸이 큐질이 되게 좋은데. 아직 그 여러 군데서 쳐보질 않았으니까. 그렇지. 언주주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째 일하고 있나? 언주당구장에서? 꽤 됐지. 그래서 다른 데서 대대를 안 쳐봤을 거야. 자, 이거 뭐 길게 대회전? 이거 선택은 괜찮다. 그렇지, 키스만 내지 않으면. 와, 선택은 괜찮았는데. 이렇게 치려고 의도했던 공이에요. 길게 쳐서. 근데 일적과 보다시피 키스가 있죠, 여러분. 17점이면은 4부입니다. 아, 17점이면은 지금 여기서 3부로 참여하는 거죠. 본인 핸디 70% 놓고 치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회전을 맥스로 주고 치면 가능하게 나오는 비껴치기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저기 뭐야. 파울 됐어, 파울. 자, 파울입니다. 파울 됐어. 야, 자, 이게. 전문 심판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옳소. 전문 심판이 보고 있는데 저런 거를 그냥 네. 지나칠 수가 없거든. 네, 옳소. 네, 저희 방송 최초로 옷살이라고 그러죠, 일명. 옷살이. 옷살이. 네. 네, 머리카락살이나 여자들은, 남자분들은 이제 옷살이. 네. 네, 얄짤 없어요. 가차 없죠. 네, 얄짤 없어. 근데 운이 안 좋은 건 디펜스가 돼 있는 공이었어. 상대방에게. 저럴 때 찬스 부렸으면 정말 경기에 치명적인데. 저런 거 본인 눈으로 봤는데 심판이 저런 거 그냥 지나친다. 심판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거는 칼같이 잡아냅니다. 야, 저런 것만 보거든요, 심판들은요. 여기를 맞으면 길죠. 터치해도 안 움직이면 괜찮은 게 아니라 터치하면 파울입니다. 네. 터치하면 자체가 파울이에요. 자, 들어오는 자리는 35포인트 근처긴 한데 안 치네,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빨간 공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뭔가 어쩌고저쩌고 다다다다다 어쩌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와, 나이스. 자, 언주 주겸이 이런 걸 잘해요. 팔로우가 좋잖아. 왼손잡이만의 특유의 찌르기. 아, 좋다. 그러면서 찬스 왔죠, 여러분. 일적구를 수구가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지 않으면 키스다. 그렇지. 좋다. 뭐 이상한데? 괜찮아요. 되겠죠? 예. 아, 여러분, 이런 건 좀 바로 치워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안정감이 뒤에 있으나 바로 치워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공도 굉장히 위험한 공이죠. 왜? 조금만 얇아도 1적구는 보다시피 어느 방향으로 가든 2적구 방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1적구를 지금처럼 아 잘 쳤어요. 하지만 내공 자체가 길다. 왜? 1적구가 두꺼우니까. 그럼 내공도 밀린다는 거죠. 밀려요. 당점을 훨씬 더 밑에 주고 힘있게 딱
아, 큐 앞이 흔들릴 정도로 끊어졌어야 돼요. 아, 치고 나서 이게 아, 이 지금 손 보이시나요, 여러분? 손 보이시나요? 야, 보이시죠? 떨릴 때까지 떨릴 정도로 그걸 끌어주셔야 돼요. 정확한 해설이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리버스? 와, 아니었네. 재밌는 게임이다. 이게 예, 만바님, 예, 당구 치고 다시 오세요. 졸전인데도 재밌다. 나중에 가면 포인트를 모르고 시스템을 모르고도 30점, 35점, 40점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은 경험이 필요해. 서지의 심판이 아니고요, 여러분. 소지의 심판입니다. 소지의 심판. 아, 이거 또 밀렸다. 두꺼우면 밀려요, 여러분. 항상 보이시죠? 일적구가 두꺼우면 밀려요, 이렇게 공이. 저희 여기 경기장 뒤에 직관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네. 현장 분위기를 한번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밤에는요, 저희 이제 회식이 있기 때문에 단체 이제 오신 그 애청자분들하고 회식이 있기 때문에 당구 방송은 없는데 잘하면은 저희가 회식 야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공은 아주 두꺼운 두께로 쳐서 내 공이 밀리고 일적구가 지금처럼 따라 들어오면서 그렇지 이렇게 치면 제일 좋은데 너무 힘이 없게 쳤다. 이렇게 5 쿠션으로 치는 공이었는데 너무 힘이 없이 쳤어요. 자, 연주 주겸 힘을 좀 내야 됩니다. 연주 주겸. 근데 7대 5밖에 안 되네. 한 큐만 쳐도 그냥 이닝 제한 접전으로 갈 수가 있다. 야, 이거 대회전 길게. 아니, 뒤돌려 치기. 야, 이렇게 두껍게 쳐가지고 길게 안 나오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자, 이 공은 여러분 회전을 다 주고 당점은 너무 낮게 쓰지 말고 중단보다 약간 밑에 주면서 들어오는 자리를 10포인트나 15포인트 자리 들어오면서 짧게 지금처럼 치시면 됩니다. 제각 돌리기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회전이 얼마큼 살아있는지가 네, 길어지고 짧아지고의 요인이 되죠. 네. 자, 지금 흰 공 제가 봤을 때는 비껴 뒤돌치기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맞으려면 일적구가 이 지점에서 키스를 한번 피해야 돼. 와, 이거 뭐 먼저하게 쳤네. 거의 거의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빨간 공 이적구의 위치에 굉장히 빅볼입니다. 거의 빠질 수가 없는 자리에 서 있죠.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얇은 두께. 아, 얇은 두께를 칠 거면 시스템으로 치겠다는 얘기네. 요런 정도로 쳐도 회전이 맥심이라면 지금처럼 요런 자리로 들어갈 수 있죠. 아, 잘 쳤네요. 아, 지금 공은 상당히 수준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비껴치기. 생각보다는 약간 난해한 공이죠? 예. 이렇게 회전이 먹을 일은 없고 이렇게 먹어서 길게 밖에 들어갈 수가 없죠. 길게 아니네요. 이쪽으로 제각 돌리 저기 다대를 바로 치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 공은 자, 찬스볼 한번 오나요? 앞돌려 치기보단 제각 돌리기 쪽으로 치겠죠. 들어오는 자리는 20자리 20자리를 들어와도 내 공이 누워있기 때문에 코너로 가지가 않아요. 짧게밖에 안 가죠. 근데 이건 짧아도 너무 짧아서 맞았어요. 아, 물론 이렇게 4쿠션으로 의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4쿠션으로 의도할 수도 있고 5쿠션으로 의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짧게 치나? 아, 맥심 회전을 주는 거 보니까 바로 치는 것 같은데. 야, 이건 좀 아랫가리했다. 아, 나이스. 맞습니다. 가락쟁이님은 2점을 올렸어요. 많이 올린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23점 핸디 정도 될 거예요. 22점도 15점 넣고 치니까 지금 16점을 놨다는 건 23점 핸디라고 봐야겠죠. 아, 너무 잘 쳤다. 너무 얇게 쳤다. 자, 적당한 두께. 근데 두꺼우면 또 1 접고 따라 내려가네요. 그죠? 1 접고 따라 내려가니까 회전을 넣어 조금 주고 생각보다 얇은 두께로 쳐서 공을 요렇게 내려야 돼요. 두꺼워서 내 공이 뒤따라가게 내렸는데 그럴 경우는 회전을 많이 뺐어야 되고. 그죠? 참 이게 아리까리한 겁니다. 참 지금 이 공은 요렇게 되돌려치기도 칠 수 있는데 아마 시합이기 때문에 요렇게 대회전을 앞돌려치기를 하겠죠. 그렇지. 좋다. 이 라인을 따라가면 그렇죠.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 제각돌리기 하면 되겠죠? 예, 제각돌리기 하면 되는데 요렇게 쳐가지고 깊게 쳐서 다이렉트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대회전을 요렇게 짧게 구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뒤돌려 치기는 어렵죠. 많이 끌어야 돼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한 시합은 아니고 이벤트 경기이기 때문에 방송실에 저희가 안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너무나 당. 아이고, 이거 너무 좀 두꺼운데? 25이닝. 25이닝. 앞으로 10이닝 남았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번 키 치고 싶은. 아, 10이닝. 10이닝 나왔으면 아직 뭐 아직 뭐라네. 자, 1 접고 얇으면 키스죠, 여러분. 그러니까 도톰한 두께로 치되 회전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아, 얇게 빼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의도가. 아니지. 야. 두껍게 빼면서 누르려고 하면서 5 쿠션을 쳤네. 오, 거의 아몰라지. 뭐 맞으면 맞고. 클레어님 별풍선 18개 땡큐 쌉쌉 요스. 내가 바로 클레어다. 아, 강퇴 안 시킬게 형. 오늘만 진짜 형 강퇴 안 시킬게. 야, 내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형 기분 좀 느껴봐 형. 뭐야, 누가 했네. 니저, 니저가 했구만. 나는 그랬어. 우승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강퇴 안 시킬 거야 나는. 이야, 좋다 좋다 좋다. 괜찮아, 괜찮아. 그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는 거야. 뭐 다 나름대로 그게. 와, 아깝다. 너무 큐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까 에버 1쳤다니까. 니제요? 아니 아니. 아니 클레어 형. 클레어 형. 괜찮아. 아,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이 아니면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대회가 지금 어떤 대회인지를 잘 모르시고, 어? 이게 어떤 대회인지를 잘 모르시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게 있네. 저점자 대회입니다. 저점자 대회. 알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공은 생각보다 키스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 공을 이렇게 투쿠션 1접고 사이로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아, 근데 잘 쳤네. 근데 너무 구겨놨죠. 내 공을 너무 끌어놨어요. 회전이 좀 많이 빠졌어요. 12대 9? 야, 성취율로 끝나나요? 은혜리유. 언주주기한테 1차전 탈락인 거지. 언주주기님 화이팅. 은혜리야, 네가 잘못 걸린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자꾸 심판하고 우리 두께를 엮으려고 그러네. 참나. 아, 나랑 아는 동생이네니까, 여러분. 아는 동생이야. 유일하게 아는 심판인데. 아니, 아는 그 3구 선수인데. 그런데 뭘 엮고 나를. 그지마 여러분들, 엮지마. 심팡이님 들어가십시오. 예. 아니, 회식을 하고 가면 좋은데 밖에 사람들 많이 안 갔죠 아직? 내가 봤을 때는 애매하다. 40명 힘들겠죠? 무조건 안 되지. 예. 어렵네. 앞돌려치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시면 돼요. 지금은 합쳐서 8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절반의 원팁을 치면 되죠. 절반의 원팁. 잘 쳤다. 이 정도 치면 잘 친 거예요. 안 맞아도 잘 친 겁니다, 이런 건. 야, 공이 어렵게 쓰네요, 여러분. 이쪽의 거리와 이쪽의 거리가 동일하죠?
그러면 빗겨치기를 맞고 나가려고 해도 어떻게 되죠?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키스가 날 수밖에 없죠. 선택을 할 수 없죠. 이 정도는 안단 얘기예요. 23점 정도면. 경험상 이 공은 칠 수가 없고 보다시피 걸어치기를 치고 있죠. 굉장히 힘있게 쳐야 돼요. 코너까지 들어가서 짧게 와야 되기 때문에. 오, 잘 쳤어. 이야, 잘 쳤는데. 공이 안 오네. 공이 안 오네요. 쳤지? 이렇게 되면. 이제 후달리지, 슬슬. 네, 이닝수가.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진팡이님. 이제 이닝수가 거의 거의 오기 때문에 슬슬 이제 후달릴 거야. 자, 이 공은 뒤돌려치기를 칠 수도 있고 제각돌리기를 칠 수도 있는 공인데요. 16대 예. 18이라. 자, 회전은 조금 너무 맥스로 주지 말고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는 25포인트 자리로 공이 많이 열리잖아. 이렇게. 그렇지. 공이 이렇게 많이 와야 열리고. 되는데. 야, 이 친구가 회전 조절을 하고 있는 건지 회전을 원래 못 주는 건지. 못 주는 거지. 이닝 제한 있습니다. 35이닝 이닝 제한 있어요. 점수가 있는데 뭐. 못 주는 거지? 못 주는 거지. 못 줘가지고 공이 자꾸 막고 있어. 지금 내 느낌에. 이제 3점 남았잖아. 3점 남았지. 봐봐, 공이 까리하잖아. 됐다, 한 번 왔다. 자, 쫀낼 것 같아. 아, 이건 이제 짧게 칠 거면 쫑이 안 나죠. 자, 이렇게 쳐서 들어온 자리를 약 15포인트나 10포인트 자리로 보고 이렇게 땅 때려놓는 거예요. 당점을 너무 위에 주지 말고 중단만 주고 이렇게 땅 때려놓으면 짧게 와요. 예, 이렇게 치면 잘못 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득점. 내 공이 교차를 뺐어요, 이렇게. 교차를 빼면 어려운데. 자, 좋다 좋다, 왔다 왔다. 야, 구멍이 있나요? 구멍이 있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없고 3단을 치죠. 자, 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당점을 조금 찍어 눌러야 돼, 밑으로. 안 그러면 공이 안 내려갑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얇게 쳐야 되는데 안 내려가죠, 여러분. 보셨죠? 예. 내려가고 싶어도 내 공과의 기울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이 맞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목이 잠기지? 자, 이 공은 회전 맥스 주고 너무 맥스는 아니겠다. 왜? 아니면 이 사이로 빠지니까 요렇게 5 쿠션 바로 쳐야 돼. 요렇게 돌아서 다시 짧게 가서 요렇게 키스 났어? 키스. 자, 내 공은 길게 보내고 싶고 공은 맞추고 싶고 하니까 두께를 많이 쓰면서 치죠. 회전 자체를 많이 안 주네요, 이분 같은 경우엔. 회전을 사용하는 당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많이 끌어놔서 2에서 3 쪽으로 누워서 부딪혀서 쳤다. 어서 오십시오. 29이닝이라고 하네. 그 공이 쿠션에 붙어 있어서 당점을 밑을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점을 아까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당점을 줘야 3단이 내려가요. 근데 위에 당점을 준다 하더라도 큐를 약간 이렇게 들어가지고 공 자체를 찍어 누르듯이 치면 당점이 위라 그래도 이렇게 밑으로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치시면 돼요. 다 따라갔네. 자, 13대 12. 여기서 좀 쫓아가야 됩니다. 야, 2인 5인 늘어난 게 너 행운을 알아라. 여기서 쫓아가야만 그나마 성취율로 한번 따져볼 수가 있어요. 아, 일단 잘 끌어놨어. 이유불문하고 잘 끌어놨어. 아, 굿샷. 굿샷, 굿샷. 잘 열렸고. 오케이, 큐걸이 있고. 자, 여러분, 이런 공 욕심내면 안 돼요. 자, 이런 공이 중요해요. 내 공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일자구가 저쪽으로 분리될 때 수가 그냥 먼저 지나가 버려야 돼. 안 그러 쫓아가려 그런다. 어퍼컷 키스가 있고 위험합니다. 얇게 끊어서. 아이고, 보죠 여러분. 일자구가 따라오잖아요, 분명히. 자, 절묘한 타이밍에 맞추고 있습니다. 역전했어. 저점자일 경우에는 공을 좀 다루지 않고 예. 예, 감사합니다, 도리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4점, 3점. 야, 그래도 역전했네. 이거 맞추면 모른다. 아, 말렸어. 저 말리나 보자. 키스. 와, 아, 빠졌어. 와, 이게 짧았어. 아깝이, 아깝이. 4점, 3점. 저점자일 경우에는 여러분, 공을 처음에는 조금 많이 컨트롤을 하지 마세요. 힘있게 치세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점점 그때부터 컨트롤을 연습하시면 돼요. 다루는 연습을 하시면 되죠. 저점 잘 땐 좀 씩씩하게 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대회전은 회전도 많이 안 주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왜? 이 공이 5 쿠션으로 돌아와서 맞으려면 이 빨간 공을 정말 지나가야 돼. 보십시오, 여러분. 2에서 3 쪽으로 올라오는 각을 길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공이 길어지죠?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얇은 두께를 쳐서 여기서 길어지게 한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자리는 35포인트인데 이런 경우는 30포인트를 치는 게 나아. 대신 빠르게 치는 거지. 50에 20자리. 그렇지. 계산 잘했다. 이렇게. 대신 회전을 많이 주고 좀 빠르게 쳐서 내려오는 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셨죠, 지금? 야, 조금 느렸어요. 회전이 조금 빠졌어요. 아, 잘 쳤는데. 잘 쳤는데.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자, 지금 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얇은 두께를 치면은 일접구가 키스가 나요. 요렇게. 원쿠션 키스가 납니다. 요렇게 빼고 두꺼운 두께로 비껴치길 요 방향으로 오면서 요렇게. 요렇게 들어오면 되죠. 두껍게, 두껍게 쳐야 돼요. 그렇죠. 얇게 쳤죠, 여러분? 보셨죠? 키스 나죠? 각도만 맞추려고 얇게 치면 지금처럼 키스가 납니다. 자, 지금 이 공은 얇게 제껴야 돼요, 여러분. 두껍게 제끼면 어차피 공이 내 쪽에 쫓아와가지고 키스가 나요. 그러니까 내 공을 요 사이로 빠질 수 있게끔 얇은 두께로 제껴서 대회전을 치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회전을 원팁 정도만 주고 지금처럼 비껴치기를 칠 수 있습니다. 자, 회전. 아이구야. 요런 비껴치기는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합에서는 항상 강하게 치세요. 시합에서는 씩씩하게 치셔야 돼. 씩씩하게 치지 않으시면 지금 같은 미스를 납니다. 힘있게 친다는 전제로 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이 공은 아무리 잘 끌어도 4쿠션으로밖에 들어가지가 않는 공입니다.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바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 바로 치게 되면 이게 구멍 사이로 딱 빠지게 됩니다. 테이블이 워낙 짧으면 튀어서 맞을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4쿠션을 시도하시면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보죠. 자, 예. 예, 원래 심판입니다. 자, 들어온 자리는 35포인트 자리. 아까 미스했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깊은 지점을 치면서 35포인트 지점을 맞으셨어. 됐어. 됐어. 거기 맞으면 됐어. 아이고야. 또 느리게 쳤네. 32이닝. 야, 굉장히 접전인데. 성취율로 따지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성취율로 따지면 비슷할 것 같은데. 14 나누기 18, 77%, 13 나누기 16, 81%, 지고 있네. 아, 아깝이. 지금 언주 주겸이 약 성취율 기준으로 약 4% 정도로 지고 있습니다. 4% 정도로. 자, 한 큐를 쳐내야 돼요. 마지막 큐라고? 아, 마지막 큐 남았다고? 2점 차라야만 이깁니다. 2점 차가 돼야만. 마지막 큐 후구라고 이게? 그럼 이거 들어가면 이기겠네? 자, 마지막 이닝. 자, 마지막 이닝 맞죠, 여러분? 자, 한 큐씩 남았답니다. 마지막 이닝. 자, 가락쟁이님이 한 점을 치게 되면 언주주겸이 2점을 쳐야 되고, 가락쟁이님이 한 점 더 못 치게 되면 언주주겸이 한 점을 치면은 이기고 못 치면은 경기가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공은요, 여러분, 회전을 많이 살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2에서 3 쪽으로 많이 누워요. 안 회전이 빠지면 2에서 3 쪽으로 이렇게 솟습니다. 자, 보죠. 근데 너무 많이 누웠네.
좀 덜 끌고 많이 회전을 줬으면 되는데 좀 끌어놓고 회전이 아, 많이 주니까 아, 지금 자 1점을 치면 됩니다. 어, 치면 이기고 못 치면 져. 예 맞습니다. 77% 대 81%.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네요. 그러면 아. 15 나누기 18을 하게 되면 2% 차이로 이깁니다. 한 점을 치게 되면 저기에서는 지금 1% 차이로 끝났어. 아 진짜? 어, 80% 대 81%. 아, 자 한 큐에 그게 있어요. 와. 그걸 그렇게 세게 치냐? 야 이렇게 해서 가락쟁이님이 야 그 그렇게 세게 치냐? 70 마지막에 치우니까 81% 성취율 81% 야 4% 차이로 언주 주겸은 77.7%로 가락쟁이가 올라갔습니다. 예, 예 성취율 기준이에요. 예.